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샬럿이 러셀 웨스트브룩 영입에 관심 있다는 루머가 정말 사실이라고 하는군요. 샬럿의 런앤건 농구가 더 재미있어지겠네요. 그리고 샬럿은 켈리 우브레, 테리 로지어, PJ 워싱턴, 메이슨 플럼리를 트레이드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며 마일스 브리지스와의 재계약을 위해 고든 헤이워드와 1라운드 픽을 활용해 트레이드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브래들리 빌은 36.5밀리언 달러 규모의 플레이어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비제한적 FA로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부빌 드라마는 또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존 월이 플레이어 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규모는 47.4밀리언 달러라고 하는군요. 곧 미래에 대한 얘기도 나눌 것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중 최고의 부자가 된 벽신 축하합니다. 클린트 카펠라 영입에 관심 있는 미네소타가 루디 고베어에게도 관심 있다고 합니다. 최근 애틀랜타와 세크라멘토가 존 콜린스 트레이드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콜린스의 트레이드가 점점 더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골스는 이번 여름 앤드류 위긴스, 케본 루니, 후안 토스카노 앤더슨, 데미안 리와 재계약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데니스 슈레더가 이번 오프시즌 휴스턴과 재계약하지 않고 또 다른 팀을 찾아 떠날 것 같다고 예상됩니다. 슈레더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84밀리언 달러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보스턴은 베테랑 빅맨 알 호포드에게 1에서 2년 정도 규모의 연장 계약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옵트아웃을 선언한 PJ 터커에게 시카고와 필라델피아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필라델피아는 그에게 3년 30밀리언 달러 규모의 계약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필라델피아와 피닉스는 에릭 고든 영입에도 관심 있습니다. 니콜라 바툼이 3.3밀리언 달러 플레이어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FA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시카고는 코비 화이트와 22년 18번째 픽을 활용해 트레이드 매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뉴욕은 미첼 로빈슨에게 단연 계약을 제시할 것이라는 루머가 있네요. 뉴욕은 자신들이 가진 다수의 1라운드 픽을 활용해 세크라멘토가 가진 이번 4픽을 얻고 싶어합니다. 이외에도 인디애나, 샌안토니오, 워싱턴도 4픽에 관심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